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 리뷰는 리브제 라이트 에어 서큘레이터 AR01이라는 제품입니다. 리브제 라이트 에어 서큘레이터의 첫 만남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기존의 계절 가전제품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는 괴를 달리하는 차별화된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이죠. 요즘 이런 가전제품을 가리켜 오브제라고 부르죠. 가전과 가구가 만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빙 아이템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오브제의 가치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과 기능 면에서는 과연 오브제란 이름이 어울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공기 흐름을 스크류 바람으로 스크류 제트 바람으로 바꾸기 위한 4대5 구조의 헤드는 서큘레이터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 매장에서 서큘레이터 보시면은 최근 나오는 제품들의 이 헤드 부분 이렇게 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강력한 와류를 일으켜서 제트 바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원 코드의 길이는 160cm, 약 1.6m로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놓는 위치가 벽면 콘센트에서 약한 좌우 측면으로 1m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거리고요. 이 부분이 안될 때에는 강력한 전압을 제공하는 어,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93cm로 실내에서 그 선풍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적한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 바람과 조명 타이머, 전원, 바람 세기 및 상하 좌우 회전 각도를 조절해 주는 버튼이 본체 하단부에 이렇게 반원, 타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에 블랙 프린트를 해서 쉽게 눈에 띕니다. 시인성이 좋고요. 동작 구동 및 기능 제어는 본체 하단부에 이 기능 버튼이 터치패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서 조작을 할수 있고요. 터치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꾹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가볍게 터치만 해도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작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무선으로 원격 조정은 기본 제공되는 원형 디자인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수신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한 20m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수신이 되고요. 버튼 수신의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똑같은 버튼을 막두 번, 세번 누를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눌러도 각 기능이 제대로 구동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상하각도 이동 범위는 45도에서 90도입니다. 서큘레이터의 경우 선풍점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것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구동한 상태에서 전체 공간에 이 냉방을 빠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서 상하 각도를 45도에서 90도로 설정을 해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우 회전 각도는 30도, 60도, 120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제 에어라이트 서큘레이터를 설치한 그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 회전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좁은 각도, 그 다음에 중간각도, 그리고 가장 넓은 120도의 회전각을 사용을 하면은 방이라든가 이런 좁은 곳에서는 회전각을 좁히고, 그 다음에 거실 혹은 공간이 그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뭐 사무실이라든가 개방된 공간에서는 회전각을 더 넓혀놓으면 아무래도 더 빠르게 냉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 각도와 그다음에 좌우 회전각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봤을 때는요, 가정집 에어컨을 켜놓고 상하 각도와 그다음에 좌우 각도를 함께 사용을 하면은 정말 실내 공간의 냉방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제 에어라이트 서큘레이터는요, 분당 2,100 rpm의 강력한 팬 구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선풍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중저가형 제품들 보면은 rpm이 한 그래도 좀 회전 구동력이 좋다고 하는 제품도 1,800대인데 2,100이라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구동성을 가진 모터는 미네비아 미츠비사의 비에드시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요. 일본에서 모터 제조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최대 풍속은 20mps의 아주 강력한 바람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8레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레벨은 16 레벨까지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1에서 16단계까지 바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풍속 거리는 20m고요. 그러니까 20평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구석구석으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서큘레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트 풍속을 일으킵니다 제트 스크류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선풍기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보에 닿는 그 바람의 세기가 남다릅니다 리브제 에어라이트 서큘레이터의 구동정 실내 소음은 28에서 약 30db 정도로 뭐 조용한 속상이는 소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동을 시켰을 때 최초 구동하면 기본 세팅이 8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동 소음은 약 40대 10에 한 10대 1 0 정도 좀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인 16 레벨에서는 약한 53대 1 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어플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그측정기로 측정하는 것과는 오차가 많다는 거 그냥 참고용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bldc 모터를 탑재한 타사 제품 대비 준수한 수준의 저소음 구동 성능인 것는 확실히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다른 그 bldc 모터의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는 한 80에서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소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패턴의 컬러 led 무드등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집에서 침실 같은 데서 사용을 할때 따로 침실 무드등을 켜지 않고 리브제 에어라이트 서큘레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냉방과 그 다음에 무드등 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꽤나 실용적인 그런 성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계절 가전 제품 중에서 오브제라고 네 명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어, 리브제 에어 서큘레이터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디자인은 타사 제품 대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물론 모든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의 버금가는 강력한 냉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평 크기의 냉방 면적을 지원하고 공기 이동거리도 20m고요. 최대 풍속이 20m/s입니다. 동급에서 이 정도 성능을 찾아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직접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제조사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 모터 효율이 좋아서 한달 사용 전기 요금이 30원 안팎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할 테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밤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